할아버지와 아름이. 할머니, 똥 안 마려? 아름이가 할머니 귀에 입을 바짝 대고 큰 소리로 묻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도리도리 합니다. 할머니, 그럼 쉬는? 할머니가 고개를 또 도리도리 합니다. 아름이는 할머니에게 옷을 한 벌, 두 벌, 세 벌을 겹쳐 입혀드리고 목에는 목도리를 두르고 머리에는 모자를 씌워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행복이. 아름이는 행복이에게도 옷을 입혀주고 모자를 씌워줍니다. 찐고구마 3개, 김치 조금, 물, 할머니 약, 행복이 밥. 아름이는 혹시 빠뜨린 게 있나 찬찬히 살피며 봉투를 담습니다. 할머니, 아파? 할머니가 고개를 도리도리 합니다. 아름이는 할머니를 리어카에 앉히고 이불을 덮고 끈으로 돌돌돌 맵니다. 행복이도 할머니 옆에 돌돌돌 맵니다. 행복아, 할머니 잘 지켜야 돼. 할머니 아프면 왈왈 짖어야 돼. 알았지? 행복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자, 출발! 할머니와 행복이를 싣고 아름이는 천천히 리어카를 끌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여기서 쉬었다 갈까? 아름이는 새로 지은 아파트 안에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책, 신문지, 종이박스, 프라이팬, 플라스틱 병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헌옷도 많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물건이 아주 많습니다. 너 여기 있는 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네. 경비 할아버지가 종이 박스를 차곡차곡 쌓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요구르트. 아름이가 요구르트 껍질을 벗겨 할머니에게 드립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도리도리 합니다. 할머니, 쉬마려 올까봐 그래? 괜찮아, 할머니. 배고프지? 할머니 고구마도 먹고 그래야 똥을 쑥쑥 자르지. 아름이가 고구마를 잘라 김치에 싸서 할머니 입에 넣어드립니다. 꼬마야, 너 이거 가질래? 눈이 동그란 아줌마가 양손 가득 책꾸러미를 들고 서 있습니다. 네. 아름이는 작은 소리로 대답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로구나. 아줌마가 리어카에 책 두 덩이를 얹어놓습니다. 아줌마가 금방 올게. 가지 말고 기다리렴. 너, 여기 있는 거 내 맘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지? 경비 할아버지가 아름이 리어카에서 책을 꺼냅니다. 할아버지, 그게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얼른 가. 할아버지가 책 한 덩이를 마저 리어카에서 꺼냅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괜찮아, 아름이라고 그랬지? 할머니가 대변이 급하셨나 보다. 우리 할머니 변비라서 그동안 똥을 못 놓는데. 아름이가 속으로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목욕을 하니 깨끗하고 예뻐 보입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시골에서 농사 지은 고구마예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아름이 오면 주세요. 아줌마가 신문지 한 묶음과 고구마 한 상자를 경비 할아버지에게 줍니다. 네. 참 지난번에 약 사다 주셔서 흉터 없이 싹 나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네? 무슨 약이요? 빨간 약. 눈이 내립니다. 경비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눈을 쓸고 있습니다. 경비 할아버지는 눈을 쓸다가 가끔씩 허리를 펴고 아파트 울타리 너머 큰 길을 내다봅니다. 저 멀리 아름이 리어카가 보입니다. 아름아! 그동안 왜 안 왔소? 할머니가 아프셔서. 할머니가 콜록콜록 기침을 합니다. 경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드립니다. 아름아, 이거 맞나 신어볼래? 경비 할아버지가 아름이에게 빨간 부츠 한 켤레를 건네줍니다. 아름아, 고마웠다. 빨간 약. 아, 네. 아름아, 화요일마다 이 헤레비한테 오너라. 알았지? 아름아 꼭 와. 할아버지는 아름이의 리어카가 아파트를 빠져나갈 때까지 서서 소리칩니다.